TV. 자, 계속해서 EULC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오늘 버릴 게 없는 경기예요. 뭐 예. 하나하나 다 명경기고 네 번째 경기 진짜 명경기 중에 최고 명경기였습니다. G2가 초반에 몰아치는 운영도 진짜 놀라웠지만 그걸 또 버텨내는 그런 푸나틱의 조합의 특성. 마지막에 나오는 그 계속 이전 경기부터 나왔던 코그모의 말뚝딜. 와, 진짜 6.3 패치가 되면은 대회에서 코그모 열풍이 불 거라는 게 이미 예고가 됐었지만 네. 물론 열풍에 예상을 했지만은 이 정도 수준의 성능일 거라고는 진짜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열풍이 아니라 광풍 수준. 네, 그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원딜 중에 사실 말뚝딜로 탱커랑 딜러를 같이 녹이는 원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 천재 그런 원딜은 없어요. 여태까지 존재한 적도 없고요. 그런 원딜은. 네. 근데 그런 원딜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코그모 원딜. 아, 진짜 1경기 밴되고 내리 등장을 했는데 아, 정말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면서 지금 6.3 버전의 가장 핫한 카드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예요. 바이탈리티와 H2K 게이밍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 명단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팀 바이탈리티입니다. 카보차드, 슉, 뉴덕, 야낭, 카싱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 H2K, 오담네, 얀코스, 류, 포기븐, 벤더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류 선수가 이 비자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아, 정말로 완벽한 이제는 완전체 H2K 게이밍이에요. 그렇죠. 저기다 셀피가 없으니까 또 갑자기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네. 공백기가 길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설도 쉬었고 또 이제 비자의 공백기도 해결이 됐고 또 이제 뭐 사실 셀피 선수에 비해서 류 선수가 뭐 약간 좀 셀피 선수가 그걸 자리를 대체했다기보다는 그래도 류 선수에 비해서 약간 불안정하다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류로 바꿔서 탄탄함 좀 더 탄탄함이 있는 셀피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딱 나왔다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H2K는 더 강한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경기 준비하고 있는 열매 선수님도 만나보셨습니다. 일단 네. 뭐 전경기를 가지고 전경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오늘의 이런 데이터가 대회에서 이미 입증이 됐으니까 뭐 당장 지금 경기도 그렇고요 남아 있는 이제 뭐 이제 6.3 버전으로 진행될 뭐 6.4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6.3번으로 진행될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코그모의 벤이 거의 확실시 되겠네요. 그렇죠. 거의 이제 전성기 시절 카사딘과 같은 존재감이거든요. 그것보다 더하기도 하고요. 바이탈리티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블루 사이드에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오랜만에 등장하는 류의 H2K 게이밍입니다.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바이탈리티에게 지게 되면 8승 3패 팀이 4팀이 되면서 1위권이 또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이제 류 선수의 모습이 나오겠죠? 뭔가 이 설날을 한국에서 보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이게 새해 복을 좀 받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음식 맛있었겠죠, 뭐. 네. 한국 음식이 이제 그렸겠죠. 네. 자, 일단은 뭐 저번 그러니까 처음 첫 바퀴 때 만났을 때는 H2K 게이밍이 바이탈리티를 잡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5.3 버전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라가스 코그모 이 두 카드가 계속해서 이제 핵심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그라가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협적인 카드긴 합니다만은 코그모가 가지고 있는 뭐 이제 수는 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수시 합격입니다. 투코만 나왔다면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딜링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과연 뱀픽 어떤 식으로 올라가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뽀삐, 알리스타, 칼리스타, 룰루까지 뱀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코그모 벤에 대한 의지는 없어요. 양팀 모두 갱플랭크도 열려 있고요. 네. 남아 있는 카드 중에 뱅기에 벤 해야 될 게 필수면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코그모는 앞에 그 전례들을 보면은 그렇죠. 어느 H2K 정도에. 쪽에서는 밴을 해주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갱플보다 코그모가 더 무서워요. 물론 이제 뭐 아까처럼 뭐 초반에 노틸러스 궁을 맞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물렸을 때 정말 답도 없는 챔피언이긴 한데 꾸역꾸역 투코마 완성시키고 갱플 이러면은 코그모를 먼저 가져가기는 좀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조합을 맞춰야 되니까요. 반대로 또 뭐 코르키라던가 이런 챔피언들 다 열려 있으니까요. 자, 바이탈리티의 선택은 뭐가 될까요? 카보차드 선수. 와, 오! 그레이브즈 너프 되고 살짝
예, 그 좀 그래도 막 이전처럼 완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오케이를 하는 챔피언은 아니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네. 먼저 나오네요. 이거 뭐 뱀픽 자체에서도 그렇게 많은 등장이 아니었습니다만은 바이탈리티 일단 그레이브즈를 선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바이탈리티는 탑과 정글로 돌릴 수 있어요. 네. 이건 뭐 어디 가도 괜찮기 때문에 상대편에 대한 픽을 보고 좀 아 그리고 에이. 바로 나와야죠. 게다가 집은 원딜러가 포기브 선수입니다. 알리스타가 지금 밴된 상태고 코그모의 단점을 잔나와 같이 이제 좀 생존에 완전 특화된 챔피언보다는 쓰레쉬의 랜턴 같은 스킬들로 포지션을 바꿔주는 것과 또 쓰레쉬가 가지는 공격성을 오히려 앞쪽에서 봉쇄해주는 네, 네. 공격성으로 상대 움직임을 봉쇄해주는 쪽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 네. 코그모처럼 이동기가 아예 없는 챔피언들 보면은 가끔씩은 뭐 잔나라던가 뭐 모르가나처럼 그냥 쉴드라던가 약간 보호해주는 것보다 아예 그냥 랜턴 같은 걸로 위치를 바꿔주는 게 더 효율적일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CC기도 되고 코그모의 생존율도 높여주는 쓰레쉬를 HDK에 가져갔고 그래도 벤더 선수의 쓰레쉬 하면 또 카싱의 쓰레쉬급이거든요. 코그모가 있긴 한데 그래도 다이애나는 조금 니달리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이애나는 아니죠. 네, 코르키로 갔습니다. 뭐 스킬 구성만 보자면 호그모 같은 거 잘 잡는 건 맞는데 이제 뭐 들어갔다가 본인이 잡힐 수도 있어요. 들어갔다가 애초에 나오는 스킬도 없고요. 네. 그러면은 약간 코그모 살리기 위주로 갈 거냐의 문제거든요. 네. 진짜 누누라는 카드가 아직까지 열려 있고 그 누누라는 카드 자체가 지금 쓰기에도 꽤 괜찮은 챔피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누누 정글이 유행을 탄 건 아니지만 분명히 쓸 수는 있죠. 네. 양코스 선수의 선택은 뭐가 될까요? 일단 상대가 그레이브즈 니달리 코르키 같은 거인 거 고려해 보면은 그래도 누누보다는 그라가스 같은 걸 가져가면서 코그모를 살리는데 화력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적이 들어온 걸 떼준다던가 네. 뭐 CC를 추가적으로 있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초가스는 네 아니죠. 네, 네. 앨리스로 가네요. 네, 앨리스 발파이트로 확정 지었습니다. 미드를 한번 숨겼고 지금 상대가 이미 2원딜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말파이트의 과감한 픽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뭐 코르키 같은 경우에도 마법 데미지이긴 한데 일단 지명강타만 들어가도 딜 감소는 분명히 느껴지고요. 그리고 상대 니달리가 나왔고 저기 그레이브즈 보이면 당연히 그레이브즈 탑이니까 말파이트 픽도 가볍게 갈 수 있죠. 질리언 글쎄요. 질리언으로 가네요. 가네요. 바드 질리언을 선택을 이러면 했습니다. 이러면 조합이 너무 연약하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분명히 뭐 질리언의 궁기가 그렇게 살려주는 식의 스킬들이 상대를 한번 낚시한다던가 혹은 상대 스킬을 빠지고 나서 또 다시 재결투를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건 맞지만 그걸 고려하더라도 조합이 좀 많이 몸이 약합니다. 바이탈리티가 종이장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잘 크게 된다라면은 뭐 바드의 스킬샷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벽한 어떤 전투 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말파이트와 코그모, 그러니까 코그모가 룬안 나올 타이밍에 버텨낼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미드를 뽑아야 되는데 질리언 상대라면은 그냥 리산드라 같은 거네. 네. 알이 아니면 리산드라처럼, 그러니까 상대를 녹일 수 있다던가 혹은 지금 조합을 보시면은 말파이트에다가 리산드라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코그모를 녹이기 이전에 상대가 먼저 물리는 각도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질리언의 궁극기 같은 걸로 뭐 리산드라의 얼음무덤 같은 걸 카운터 치는 구도를 생각해볼 수 구도를 좀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리산드라가 질리언을 얼려버리면은 궁극기를 쓰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또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H2K 게이밍이 완벽하게 지금 바이탈리티 쪽에 어떤 조합을 역으로 카운터를 치는 그런 구도가 되죠. 라인별로 놓고 보자면은 네. 대처가 되고 있어요. 네. 탑 같은 경우에도 그레이브즈 탑이 약간 좀 강한 건 맞지만 말파이트가 나왔을 때 중후반으로 가면서 힘이 쫙 빠지는 모습도 종종 나왔고요. 대회에서 미드도 마찬가지. 질리언이 분명히 뭐 시간 역행으로 리산드라 공을 카운터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냥 먼저 끊겨서 물려 죽는다던가 혹은 합력이도 이전에 하나를 끊어먹을 수 있는 구도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말파이트와 리산드라가 딱 잘만 들어가주면은 코그모가 프리딜할 구도는 리산드라가 흔히 나오는 상대 딜러진들 사이에서 뭐 궁존냐 같은 걸로 5초 이상 시간을 끌어버리면은 거기서 리산드라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그대로 발이 묶이면서 상대 딜러진이 프리딜 구도가 되는 구도들이 대회에서 심상치 않게 나와요. 네.
그런 면을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미드 리산드라 픽이 오히려 뭐 다른 코그모를 살려주는 식의 스타일의 그런 유틸리티성이 강한 픽들에 비해서 또 더 활약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남겨둬야 되고요. 자, 일단 오늘의 마지막 경기 H2K 게이밍이 전반적으로 이제 한타 진입할 수 있을 만한 카드들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과연 경기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마지막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가 바이탈리티, 레드가 H2K 게이밍입니다. 여기서 H2K 게이밍이 이기면 단독 1등, 지게 되면 1위가 네 팀이 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EULCS가 됩니다. Welcome to Summer Rift. 일단 바이탈리티 선수들 4명이 뭉쳐서 상대의 정글 캠프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시야는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레이브즈도 이번 패치에 좀 변화가 된 게 그 빨리 뽑기를 하면은 총알이 장전되던 게 패치가 돼서 이제 총알이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그 결국에 어쨌건 두 발 쏘고 재장전 타이밍에 맞춰야 됩니다. H2K 게이밍은 일단은 시작과 동시에 그냥 숨었죠. 예, 탑으로 가서 이걸로 지금 라인 수업의 의도를 파악하기에는 예, 무리가 있어요. 애초에 본인들이 수업을 할 생각으로 숨어 있고 일단 이렇게 되면은 바이탈리티 바텀적 위치가 중요한데 지금 위에 있는 거 보면은 그냥 본인들도 맞수업을 하는 생각이죠. 네. 바드와 코르키가 함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려가나요? 돌면은 사실 돌게 되면은 코그모 쪽이 약간 더 좋거든요. 어쨌건 바드 코르키 견제를 안 받고 라인전을 하니까요. 아, 그냥 위쪽으로 올라가서 네, 정글몸을 챙기네요. 그것도 안 챙기고 너무 늦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포기분하고 벤더는 챙겼고 이제 빠지는 구도이고 결국엔 비슷한 타이밍에 이제 라인에 합류를 합니다. 가부차르도 순간이동으로 넘어간 상황. 이렇게 되면 스레시 쪽이 이레비엘이 먼저 됩니다. 네. 서로 하나씩 챙겨 먹고 왔거든요. 코그모가 독식한 게 아니고 먼저 됐죠? 네. 아, 들어가진 않네요. 일단 니달리도 이쪽 스타트인 것 같으니까 그레이브즈는 말파이트 상대 이때 제비를 최대한 많이 봐야 돼요. 자, 오담네가 파밍도 하지 못하게 타워 안쪽으로 밀어놓고 있고요. 퀸도 그렇고 AD 1D를 탑솔로로 쓸 때 공통점인데 킬은 못 따도 괜찮아요. 근데 초반부터 CS 격차를 못 벌려놓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결국 그게 터지거든요. 일단 지금까지는 예, 캄차드 선수가 교환을 잘 해주고 있고 압박을 잘 넣어주고 있고 바텀 듀오들끼리의 성장 격차도 조금씩은 납니다. 아직까지 미세하긴 합니다만은 야난 선수가 아예 파밍조차 못하는 네, 그런 환경을 조성을 했죠. 사용 성공. 이게 1레벨이 되다 보니까 애초에 딜교 구도가 안 나와요. 네. 이제 2레벨 됐어요. 포기분과 밴더는 3레벨인데요. 이거 코그모 이렇게 스타트가 순조로우면 또 좋죠. 그렇죠. 성장이 필요한 챔피언인데 그 성장을 빠르게 해준다. 이러면 완전 지금 코그모는 예, 즐겨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예, 정글라인 갱킹에 따라서 경기 구도는 달라질 수 있고요. 앤코스 블루레드 챙기고 미드라이 쪽 바라보고 있습니다. 멤버의 체력을 반 정도 빼놓고 있고 미드에서는 육덕과 류의 파밍. 오랜만에 실수로 넘어왔는데 스턴 걸리면서 체력 손실이 있습니다. 양쪽 다 정화는 없어서요. 뚜렷하게 네. 누가 들어갈 각도는 안 나와요. 정화와 순간이동을 든 팀 미드라인이다 보니까 일단 들교환 자체는 일단은 이제 재미를 봤습니다. 육덕. 자, 양코스가 올라갔는데 와드로 체크가 됐죠. CS 격차는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류도 순간이동을 든 상황이고 이번 경기도 그 왜 미드리산드라 특유의 그런 빠른 성장력과 뭐 선존야 빌드를 이용해서 한 20분쯤부터 약간 탄력을 받으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미드리산드라가 탄비산드라보다 그 승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어쨌거나 탑 쪽에 가면은 AD 챔피언을 상대해야 돼서 리산드라 자체도 사실 킬각을 좀 잡기가 많이 애매해요. 네.
혹은 이제 또 라인을 비우기도 좀 많이 애매하고 사이드라인으로 이제 걸어서 로밍 간다던가 혹은 리산드라 특유의 벽을 넘는 얼음갈퀴길 등을 이용해서 사이드라인에다가 힘을 주는 식의 플레이도 좀 많이 제약을 받잖아요. 탑쪽에 가면 결국 순간이동으로 합류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사이드에 이제 뭐 정글 쪽에서 파밍도 안 되니까 CS도 좀 많이 처지는 경우들이 나오고요. 리산드라는 아이템만 빨리빨리 뽑아서 20분대에 존냐만 나오면은 거기서부터 궁극기까지 해서 2존냐를 약간 좀 활용을 해주면서 탄력받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보통 이제 그 네, 리산드라가 상대 딜러진 쪽에 궁극 쓰면서 들어가서 시간 끌어서 한타 이기는 거 보면은 대부분이 미드 리산드라가 그런 걸 해요. 탑 쪽은 오히려 좀 경기들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서 탑 쪽은 그런 플레이가 좀 자주 안 나오고요. 유선수가 그 운영을 제대로 이제 해줄 수 있을지 그걸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탑 쪽은 네 원딜 서폿이 싸우고 있는데 CS 격차가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낭과 카싱도 슬금슬금 수면 위로 올라가고 있고 슉 선수가 뒤쪽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기에는 좀 많이 애매할 것 같은데요? 그냥 역갱을 아마 봐주려는 것 같은데 앨리스는 바텀 라인 쪽에 있습니다. 지금 바드가 많아도 없고 레벨 차이도 한 단계 나고 있고 어? 이거는 역으로 카보 차던 거죠? 어, 예, 전멸 뽑기 하네요. 네, 궁극기와 전멸을 교환했습니다. 양코스도 그 정도의 성과로 만족하고 뒤쪽으로 빠지고 있고 슉 선수가 일단 앨리스가 바텀 라인에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가정하러 가죠? 네. 네, 양코스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마주칠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빨리 칼날부리 체력을 네, 정도를... 빨리 먹지 않으면은 아, 와드했어요. 네. 잠재도 돌려서 바로 지워주시고요. 네. 일단 서로 마주쳐서 딜교환을 하는 구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조심하고 있어요. 자, 코그모의 마나가 없습니다. 랜턴 있죠? 오, 피하고 랜턴. 포깁은 오늘 집중력 좋습니다. 슉 선수는 바이게 먹어가고 있고 얀코스는 돌고볼 잡고 탑 뒤쪽 한번 노려봅니다. 스래시가 많아 여유도 있고 점화가 아닌 게 약간 좀 걸리긴 하는데 연계만 되면 확실히 위협적이긴 할 것 같거든요. 네. 잘 숨어들었고요. 니달리가 만약에 이거 먼저 아 고치고 잡았어요. 일단 사용성 바드가 몸으로 막았고요. 자, 야난의 체력이 많이 빠져서 보니까 원딜이 뒤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창이. 거이고 포기브 카보차드! 궁극기 있어요! 버스블러드! 이케샷이 폭발 있는데 이케샷이 마무리! 딜이 네, 안되죠. 네. 아까 전에 바텀에서 전멸을 뽑느라 바텀 쪽에 어둠의 선수가 순간이동을 쓰면서 전멸을 뽑게 했고 그 반동으로 카보차드의 순간이동은 저장이 됐어요. 전멸은 썼지만요. 그걸 이용한 합류로 게임 또 풀어나가네요. 방금 전에 그리고 그 코르키가 그대로 끌렸다면 모르겠는데 카싱 선수가 사용성을 대신 맞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킬각이 약간 꼬였죠. 진짜 전멸까지 써가면서 사용성을 대신 맞아준 카싱 선수의 판단도 아, 예술이었어요. 어, 그러면서 6덕의 류를 잡았습니다. 어, 뭐죠? 솔로 킬을 했어요. 어, 그리고 리산드라가 아직 궁이 있는데요. 어? 오, 이게 류 선수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니까 육동 선수가 전멸까지 써가면서 뭔가 딜 교환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커요. 미드 CS 격차도 지금 나고 있는데 네. 솔로 킬로 격차가 나오다뇨? 네. 어, 네. 뭐죠? 네. 네. 일단은 그럴 수도 있어요. 다시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녹턴이 자꾸 관심을 받고 싶어하네요. 육덕 선수는 블루 버프를 챙겨놓고 침묵기한을 합니다. 야난 선수도 이제 특급 폭탄 배송 타이밍이다 보니까 자신감 있어요. 바텀 넘어와서 이제 타워 압박 넣어줄 준비를 합니다. 오, 이거 뒤에 한번 돌아보는데요. 혹시라도 오는 챔피언 있을까봐 오는 걸까요? 분명히 말파이트가 그레이브즈 마킹도 되고 뭐 여러가지 있지만은 그래도 질리언 대 리산드라 구도에서 초반에 미드가 밀리면은 바이탈리티 쪽이 탄력을 제법 받거든요. 네. 유리대포 같은 조합인데 그 대포의 핵심인 부품인 질리언이 저렇게 라인을 주도권을 단독으로 잡아오게 되면은 영향이 정말 커요. 네, 바드궁으로 이것도 한번 견제해주고요. 뺏을 생각인가요? 아, 예. 네, 뺏지 못했습니다만은 맘 편히 먹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슈, 카보차드, 카싱, 야낭까지 네 넘어오다 보니까 결국에 타워를 또 죽게 되네요. 타워 압박과 킬스코어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팀 바이탈리티 골드사이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질련 아이템 굉장히 빠르죠. 네. 군대의 영거의 지팡이 나왔습니다. 바로 나오는 타입으로 일단 부검 들어가죠. 나오네요. 체력 손실이 좀 있었어요, 류 선수가. 이게 폭탄을 챔피언한테 두 개를 붙이면은 하나가 터지고 하나가 시간차로 터지잖아요. 네. 저 딜각이 안 나와요. 근데 미니언 쪽에 연계를 해서 폭탄이 하나 터지면서 미니언이 죽고 거기 달렸던 폭탄이 바로 터지게 되는 반동 효과가 나와서 딜 계산각이 안 나왔던 거. 그러니까 궁쓸 틈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류 선수도 설마 이게 죽겠어 하는 거죠. 예상을 못했겠죠? 그리고 탑쪽에 전멸이 없는 거 아니까 궁극기 있어요! 전멸고치 연계! 마무리 딜이 하나! 나오! 줄타기! 이건 좀 아쉬운데요? 이러면은 오히려 이득이죠? 바텀쪽에 자, 그 이득을 메꾸기 위해서 넘어가는데 순간을 타고 리산드로 넘어갑니다. 말파이트도 마찬가지로 말파이트 뒤쪽으로 도망쳤고 얼음발 키길! 근데 들어가기 좀 애매하죠? 네! 아군 코르키 체력도 없고 코그모 체력도 없고 코그모가 이 거리에서 호응이 되는 원딜도 아니고요. 좀 전체적으로 꼬이는데요. H2K 방금 탑쪽 다이브도 결국 1대1 교환에서 멈췄고 네. 바텀 리산드라 순간 이동도 결국 아군과 호응이 불가능한 구도가 되면서 그냥 뭐 목숨을 살려준 거지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순간 이동이 아니었어요. 자, 양코스 두벅두벅 내려갑니다. 지금 일단 바이탈리티가 확실히 좀 이 기세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또 사격기랑 비슷한 구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그모가 없는 팀이 주도권을 잡아가고 네, 라인을 푸시하는 딱 그 구도예요. 그리고 분명히 질련이 리산드라 궁에 맞으면 좀 뭐 한 번에 먼저 공동으로 끊길 수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잘 성장해서 아이템이 먼저 나오게 되면은 결국 주도권이 질련 쪽에 있으니까 리산드라가 질련을 일방적으로 끊는 구도를 만드는 것도 많이 힘들어져요. 네.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역행 같은 궁극기가 말파이트라던가 혹은 리산드라처럼 단일 챔피언이라던가 혹은 뭐 몇 명의 챔피언 한 번에 녹이는 식의 스타일의 궁극기를 운영하는 조합이 카운터를 맞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네. 류 선수 전멸이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전멸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한동안 또 리산드라 과감하게 뭔가를 사이드 쪽에 힘 정글이라던가 혹은 바텀이나 탑 쪽에 힘을 주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지금 눅독 선수는 전멸이 거의 다 돌아왔고요. 결국에는 싸움의 성공권, 그러니까 전투 자체의 성공권은 눅독에게 있습니다. 류 선수는 결국에는 이 전멸 없는 불안한 타이밍을 무사히 넘겨야 돼요. 이게 밀리게 되면 또 안 좋은 게 바이탈리티 조합이 포킹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바드부터 시작을 해서 코르키, 질리언, 니달리, 그레이브즈,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폭킹의 범주에 드는 스킬들부터 시작해서 타워 안에 있는 적을 견제할 수 있는 자잘한 스킬들까지 다 갖춰져 있어요. 한 라이너마다, 한 챔피언마다. 네. 지금 마음이 편치 않죠. H2K 게임의 입장에서는 그 뒤에서 스킬샷을 날려주면서 상대편의 움직임들을 제한해줄 수 있을 만한 챔피언들의 성장력이 꽤나 좋기 때문에 옆구리에서 이제 창 날아와요. 그레이브즈도 멜버셔스 악기가 나오다 보니까 AP 데미지에 대한 방어책도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파이트 옆구리라고 늘어봅니다만은 그레이브즈 떡하니 버텨내고 있습니다. 미니언 웨이브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거를 좀 막아내고 있는 H2K 게이밍인데요. H2K는 결국 리산드라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면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억지로 게임을 뭐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무난한 파밍 구도로 가서요. 20분 이후부터 이 순간 이동이니까 어쨌건 민병대 효과도 좀 크게 받을 수 있고 네. 말파이트도 시간만 지나면은 지금 당장에야 그레이브즈한테 밀리지만 결국 그레이브즈를 잡아먹는 시간대가 나오거든요. 그 기점 이후부터는 그레이브즈가 사실 계속 말파이트한테 잡아먹힐 거고요. 코그모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가면 캐리역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무리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폭탄 두 방에 세 방 맞으면 죽는다는 거죠 이거? 이미 위협 사격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위협 사격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템포를 좀 빠르게 해야 되는 바이탈리티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네 류 선수 뒤쪽으로 빠지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라인 압박 넣고 뭔가 타워를 또 추가적으로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바이탈리티 지금 이 구도 만들어서 포킹하고 철거 메타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폭탄으로 흔들다가 용 챙기면서 오브젝트 관리도 하고 상대 버프목 이런 식으로 빼먹고 혹은 빼먹지 못해도 뭐 블루를 미드라든 블루를 미드가 아니라 다른 챔피언이 먹게 한다던가 거기까지만 하면서 계속 지고 흔들면은 차이는 점점 벌어질 거예요. 지금도 미드 압박은 이미 되고 있고요. 바둑공으로 포기부 올렸어요. 여기다가 폭탄 두 개 올려놓으면은 오야 오 랜턴을 빨리 눌렀어요. 네, 랜턴이 살렸습니다. 이걸 위한 스래시 픽이었어요. 근데 방금처럼 랜턴 지원이 되는 게 아니면은 아까 아 뭐 바둑공 맞추고 거기 위에다가 폭탄 깔면은 필기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궁이 끝나는 순간 폭탄이 터지면서 스턴이 들어와요. 이것도 포기분이 클릭 조금 느리게 했으면은 랜턴 타다 죽었어요. 아 확실히 지금 바이탈리티가 가지고 있는 조합의 콤보가 굉장히 이제 매섭습니다. 육덕 선수가 그냥 무난하게 큰 게 아니고 1킬을 먹고 CS 격차를 확실하게 벌려놓다 보니까 더더욱 아파요. 지금 나자 말파이트도 AP 데미지에 대한 방어책은 없습니다. 질리언 같은 걸 한번 끊는 게 베스트인데 네. 그거 자체는 쉽지 않고요. 이미 이 정도로 컸고 영겁의 지팡이 스택이 예. 꽤나 쌓였죠. 네, 쭉쭉 쌓이고 있는 상황이 지금 16분이라면 아마 6스택 정도 쌓였을 거예요. 어, 딜도 영감의 지팡이가 빠르게 나와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질리언이 단점이 이제 딜 사이클이 좀 다른 미드라이너들처럼 깔끔하진 않은 스킬이고 유틸리티 쪽에 워낙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딜이 좀 부족하단 말이 있는데 이렇게 크면 이 시간대 딜은 사실 보장이 되죠. 그 육덕 선수의 딜을 믿고 바둑공기 찰 때마다 뭐 하나씩 노릴 거거든요. 이거를 H2K 게이밍이 잘 막아내야 됩니다. 아까 같이 이제 스래시로 사용성 맞아 랜턴으로 또 버텨주고 이런 것도 지금 계속해서 필요해요.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어쨌건 미드 타워에 구멍이 뚫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옆구리에서 계속 창 날아오다가 한 대 맞으면은 네,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빠르네요. 네. 뭐 아, 뭐 전 경기들처럼 2코어 3코어까지만 어떻게 이 성장 격차를 유지하면은 기회는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 아! 우주의 결속이랑 전멸이랑 겹쳐서 아, 이거는 치명적이죠. 네, 전멸랑 빼고 밀라 얘네를 불렀습니다. 와 녹였어요. 수지가 녹여냈고 그렇죠. 바둑공기도 일단은 효율이 없었어요. 얼음 기길 리산드라 얼음 무덤 가식! 가식 마무리 이런 거 원했죠. 이런 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약간 아쉬운 게 눅덕을 왜 스플릿 푸쉬를 돌렸는지 모르겠거든요. 아, 질리언은 옆에 있어야죠. 근데 왜 그레이브즈까지 이해가 가는데 질리언이 굳이 스플릿을 갈 이유는 없어요. 상대 조합에서 오는 그런 이니시에이팅 능력도 있고 그 질리언은 붙어다녀야 되는데 아 약간 혼자 다니려고 하다가 팀이 손해를 제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인 구도를 생각했던 게 그 코르키가 중간중간 파밍하고 질리언이 이렇게 이속 증가가 있다 보니까 사이드로 가서 질리언이 밀고 다시 합류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좀 포킹 다시 하고 이렇게 기동력 있게 운영하면서 상대를 압박감을 주자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 기동력 사이사이에 생기는 틈을 굉장히 잘 노렸어요. 네, 전멸 궁극기로 야난을 확실하게 물었고 여기서 류 선수도 아까 전에 그런 전멸을 많이 하듯이 얼음 무덤 잘 걸었고요. 이거 아까 나 스톤 걸었냐 하면서 네 바드까지 묶어냈습니다. 아 이게 좀 문제되는 게 코그모가 이제 2코가 됐거든요. 방금 물리는 건 사실 바이탈리도 잘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리언이 밀고 합류하고 있는 거 기다리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6.3 버전에서 가장 강력한 코그모 2코 코그모입니다. 아이템이 점점 나오고 있죠. 네. 저것도 분명히 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바드 같은 챔피언이 있어서 소환사 주문이 없을 때 원거리에서 걸고 아까처럼 질리언 폭탄 두 개 맞춰놓고 뭐 풀리는 거 바로 녹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물대 바드공 같은 변수를 이용해서 물거나 혹은 미리미리 대치전 구도를 만들어서 포킹 위주로 승부를 본다면은 H2K는 바둑공처럼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는 리셋팅 기술이 아니라
리산드라 말파이트라는 LOL 최고의 한타 머신들이 같이 있어요. 이 한타 머신들이 만들어내는 변수는 진짜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바이탈리티가 조금 더 이제 빠르게 해야 될 템포가 멈춰 있는 상태이고 대치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죽 선수는 일단 파이게 잡아내고 있고 질리언이 계속 바텀을 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넣어주고 있어요. 블루 버프를 뺏어가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코스 얼렸고 이거 늦게 가면 안 돼. 오, 오, 폭탄 예. 하나만 달렸어요. 빠르게 눌려졌죠. 네, 그 새끼 거미가 몰살당했습니다. 아까부터 바드공에 폭탄 연기하는 거 할 때마다 네 랜턴이 있어서 잘 살아가고 있네요. 네. 원래 저걸 다 1킬씩 나와야 되거든요. 1킬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진짜 완전 비상태로 돌아가거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 밴드 선수 스트레시가 주변 돌아다니면서 다 살려주다 보니까 뭐, 예, 소득은 없어요 지금 바이탈리티가. 자, 류 선수가 부시자 속대기 떡을 한번 바라봅니다만은 예, 육덕도 나치고 갑니다. 무리하지 않아요 바이탈리티. 더 이상 무리하면 이제 코그모가 날아다닐 시기거든요. 확실히 바드공을 제외하면 코그모를 물 수 있는 카드가 없긴 해요. 네. 뭐 질리언의 기가 막힌 폭탄 이연 콤보로 스턴 거는 것 그 외랑 바드가 뭐 해주는 스킬들 CC 제외하면은 없죠? 코그모를 무는 방법은? 그냥 뭐 네. 그레이브즈 니달릭 뭐 코르키 이런 챔피언들 딜로 녹이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결국 딱 하나의 콤보 이것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밴더의 쓰레쉬가 워낙 대활약을 해주다 보니까 과연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쨌거나 한 번 정도만 통하면은 그 한타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바이탈리티는. 자, 경험치 넘겨주죠. 바드 10레벨 허리형의 집에 걸리자마자 바로 뒤쪽으로 도망칩니다. 선수는 자기의 이제 시야장아 들어가고 있고 카보차드는 바텀 라인 쪽 라인정이 들어갑니다. 후기분 주문 포시자까지 완성이 됐어요. 서서히 바이탈리티의 그런 강세가 점쳐지던 초반 구도는 끝났고 네. 오히려 자, 지금 먼저 거는 느낌이 줄을 얼렸고 리사 벽사에 끼었어요. 이거 끼었어요. 아 벽에서 내려오 벽에서 얼음 묻어 만든 말 그러나 살았습니다. 질병 범위를 버텨냈고 아래쪽에서 류 선수 합류하면서 곧바로 막히기 하고 있고요. 네 카보차드 선수 넘어오자마자 체력 반 빠졌어요. 자 신비한 차원문 타고 넘어갑니다. 신비한 차원문 자 오답네 몸 벗기죠 랜턴 주지만 마무리 네 랜턴 타기도 돼 몸이 터져버렸습니다. 그 방금 얼음 무덤 같은 경우에는 벽에 끼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얼음 무덤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CC 그러니까 스턴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 원래 저렇게 날아가던 거에 맞추면은 그 자리에서 얼려. 그러니까 진짜 얼음 무덤이에요. 그 자리에서 얼리는 거거든요. 네. 자, 고드름처럼 그 자리에서 얼게 돼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방금 전에는 신비한 차원문 중간에 맞았으니까 그 위치에서 멈추는 걸로 판정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차원문이 취소되고 벽으로 튀어나온 것 같고요. 위험했는데 어쨌건 질리언 궁극기가 연계가 되면서 예 거꾸로 또 좋은 기회를 만들었죠. 1킬 정도 주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역으로 탑 2차를 파괴하는 성과를 얻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야난을 확실히 좀 노렸어요. 밴더도 그렇고 바드 궁도 좋았는데 류 선수가 그럼 여기서 원래 저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네. 얼음 무덤이니까 그 자리에서 얼어붙도록 궁 자체는 좋았지만 일단 야난만 보고 쓴 거였는데 육덕 선수가 시간 역행으로 살리면서 좀 많이 상황이 달라졌죠. 네. 그리고 카보차드가 넘어와서 도망가는 거를 차원문으로 네 5단매가 네. 됩니다. 확실히 이제 이 질리언이 아군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죠. 네, 괜찮은 이제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그 방 같은 경우에도 리산드라라든가 뭐 말팔트 궁은 여러 명에 맞추거나 혹은 리산드라가 직접 들어가서 여러 대상을 상대로 발을 묶는 형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일단 하나를 끊는 데 중점적으로 쓰는 바람에 단일 궁 형식으로 둘 다 사용이 됐고 그 두 개의 궁을 시간 역행을 받아쳤어요. 그러면서 좀 구도가 많이 꼬였죠. 일단 줄타기 랜턴 그래서 랜턴까지 안전하게 살아 돌아갑니다. 이러면 바텀 타워를 깨고 있죠. 말파이트 얼어붙은 건들이 나왔으니까 철거도 제법 네, 말파이트 치고는 빠르고요. 그러는데 성공. 아직까지 미드 대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슬금슬금 바론 쪽으로 이동하죠. 바이탈리티 근처에 H2K 게이밍 선수도 많습니다. 약간 시간 제한이 걸려있는 건 바이탈티 쪽이란 느낌이 들어요. 어쨌건 질리언이 분명히 좋은 건 맞지만 네. 극 후반에 갔을 때는 또 이렇게 누웠다 일어나는 게 오히려 그냥 뭔가 반전의 카드라기보다는 그냥 한 번 더 죽는 꼴일 때도 많거든요. 오히려 뭐 말파이트 리산드라 코그 뭐 이 조합 자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탄력을 받고요. 그러니까 왜 지금도 리산드라가 존냐가 안 나온 단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이렇게 무난히 흘러서 존냐까지 나오면은 순간적인 폭딜 위주로 승부를 보는 바이탈리티 조합 상대로 또 특히나 교전거리가 짧은 바이탈리티 조합 상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많아질 거예요. 거기다가 말파이트도 이제 뭐 더 크게 되면은 확실하게 정면 탱커 역할 해줄 수가 있고요. 코그모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뭐 코그모는 뭐 지금 뭐 코그모 하나만 믿고 가는 거니까요. 지금 조합 자체가. 네. 자, 바이탈리티도 이제 슬금슬 다시 올라오면서 시야장아 바로 근처 쪽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레이브즈는 하단부 쪽에서 라인 정리해주고 있고 일단 늑덕 선수가 양 사이드로 빠지는 운영은 일단 좀 멈추듯 하네요. 아, 늑덕이 빠지면 안 돼요. 네. 아까 이미 대참사가 한번 났는데. 또 가면은 진짜 그쵸. 이거는 또 예. 가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문 선수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딜을 내뿜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군과 함께 있는 운영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탐진에서 돌려가면서 시야장악 들어가고 있는 바이탈리티 이쪽 정글 캠프 역시 슈 선수가 시야를 제거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미드라인 쪽에서 설치되어 있는 와드가 있고 오 이건 말파이트 저기 뒤로 밀고 나올 일이 당분간 없을 거란 얘기죠. 네. 그만큼 자신감 있는 거고요.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이탈리티는 포킹하는 구도가 베스트예요. 그것도 포킹을 막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하다 보면 리산드라나 말파이트 궁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치고 빠지는 좀 얄미운 스타일의 포킹을 하면 좀 많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오, 예, 네. 아, 잔인하네요. 새끼 거미 하나. 오골드 챙겨갑니다. 자식을 방패로 쓰다니. 자. 쪽에, 네,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자, 쓰레쉬의 앨리스, 코그모. 거기 리산드라까지 계속 미드라인 쪽 대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탈리티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와드로 다 보고 있어요. 바로 쪽 오는 거 앨리스 한번 노려봅니다만은 네, 맞아 나갔죠. 랜턴이 있었습니다. 미드라인 쪽 정리. 일단 계속해서 대치 구도만이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용이 등장했습니다. 용은 바이탈리티가 잘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 스택을 쌓아놨죠. 이번에도 워드가 주변에 없어서요. 싸우는 건 무리죠. 워낙에 지금 바론 쪽에 과투자가 되어 있는 시야 상황이다 보니까 용은 바이탈리티가 잘 챙겨갑니다. 다음은 4스택이에요. 물론 다이버 할 만한 타워가 그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번에 바뀐 2용 4용 버프가 뭐 어느 조합에든 다 좋습니다만은 오히려 또 이렇게 철거에 특화된 쪽은 더 가속도를 받으니까 더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2스택이 붙어있는 그 타워 추가 데미지 자체가 좋죠. 지금 바이탈리티 자체가 타워를 완벽하게 밀어놓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혹시나 한타를 대승하거나 혹은 이제 체력적 여유가 더 많아서 미는 구도가 나오게 됐으면 될 때는
상상외로 철거가 빠르면서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것 같아요. 일단 좀 약간 소강 상태인데 양쪽 다 지금 싸우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이탈리티도 과감하게 먼저 들어가자니 지금 상대의 말파이트 리산다가 걸리고 H2K도 굳이 과감하게 본인들이 할 필요가 있나? 코고모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좀 껄끄러워하는 네, 그런 상황이죠. 유선수 좋냐 가는 줄 알았는데 네. 이거는 나바던의 죽은 모자 됐죠? 그러니까 이게 좋냐로 시간 버는 것보다 그냥 상대가 뭔가 하기 전에 딜로 죽여버리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딱히 이렇다 할 탱커가 없거든요. 바이탈리티는 야난카신 눈떡이 미드라인 좀 밀어보고 있고 탑라이너들끼리는 이제 바텀에서 네 밀고 당기기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이거 살짝 애매한데요 지금? 반공! 스래쉬를 노려봅니다. 스래쉬 본인은 살리고 실현됐어 실현됐어. 근데 오히려 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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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궁 빠졌어 궁 빠졌어요. 고기를 버텼는데 이러면 딜러 어떡하죠? 그러나 뒤쪽에 카부차도 물렸고요. 카부차도 왜 갑자기 말팔때 궁은 없어요 궁은 없어요. 그러나 지진의 파편 아 근데 이거는 네 질리언이라서 네. 이속이 빠르죠. 카보차드가 정말 번개처럼 나타나서 바람처럼 사라졌죠? 네 원래 번개 한번 떨어지면 사라지거든요. 자 결국에는 하나 잡히고 끝이 나긴 했습니다만은 다음에 이어지는 그 이어지는 싸움에서 진짜 멸망했습니다. 그레이브즈는 일단 그레이브즈는 곧 있으면 리스폰이 되고 육덕 선수가 블루워프를 받은 상태에서 야난과 함께 라인 푸시를 해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투구들 네. 보죠. 방금 여기서 순간적으로 뒤쪽에 오는 그레이브즈를 네, 여기서 일단 밴드 선수가 스킬을 연타해서 스킬을 시전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쇼크 선수가 위험했고 여기다가 공기가 빠졌고요. 가운데서 나타나다 보니까 바로 선에서 카보차드를 박아버렸어요. 모든 스킬을. 네. 어차피 저희 내려가봤자 영향과 없다. 예, 확실한 걸 먹자. 판단을 제대로 세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저기서 저렇게 영웅적이게 등장을 했을까? 저 위쪽에서 와도 많았거든요. 예, 아니면 뭐 아군 쪽에서 뒤에서 나와도 됐고요. 네, 미니언 웨이브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너무 카모차드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보면 뭐 파워레인저 같은데 레드 같은 주인공도 등장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당당하게 나와서. 네. 그쪽은 적극이 좀 배려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등장을 그쵸. 해서 뭔가 멘트를 칠 때까지. 여기는 배려가 없거든요. 네, 여기는 잔혹한 프로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레이브즈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말파이트가 하는 게 더 많아져서요. 뭐 분명히 질련궁으로 한번 상대 뭐 멈출 수 없는 힘이나 얼음무덤 받아쳤을 때 그 이후부터는 원딜러 이원딜이 있는 쪽이 힘을 좀 받겠죠. 그마저도 또 근데 코고목 예. 네, 이것도 와도 다 피하는데요. 네. 킬 다 피하고 랜턴 타고 빠졌습니다. 양코스 류가 뒤쪽에 류 갑니다. 류 잠멸했어요. 류 잠멸했어요. 정원 받았어요. 육덕 아 육덕 물렸고 오늘은 너는 육덕 일단은 살아나는데 네 문제는 포커스죠. 말파이트 궁도 있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축하합니다. 그리고 말파이트 발 아 스턴 걸렸어. 스턴 걸렸어. 네 스턴 걸렸고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양쪽이 지금, 네. 망신 차이가 돼서 미드를 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코그모도 만신작이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코그모도 있고 말파이트 궁도 있죠. 네. 그리고 류가 순간이동 준비하고 있어요. 자, 궁은 지금 없지만 민병대로 밀고 들어가서 그냥 이제 탑쪽 한번 정리해 들어갑니다. 취소하네. 네. 네, 그냥 압박만 하고 가자. 네. 순간이동은 얼마든지 다른데 어느 상황에든 쓸 수 있으니까 네. 네, 여기까지만 하자. 미드 2차 체력의 반까지 깎아놓고 뒤쪽으로 도망칩니다. 이제 2200골드를 소유하고 있는 포기븐의 코그모입니다. 류 선수의 진입각이 좋았어요. 오, 류 넘어가요. 류 뒤에서 안녕 난 류야. 얼음무덤 카보차드 발목고 말파이트 궁까지 해서 카보차드가 안 녹았어요. 무고한 희생자의 반동을 이용해서 이야 이걸 또 살아 돌아가네요 카보차드. 피바라기의 미약한 흡혈량도 한몫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헤르메스 장화 가서 CC도 좀 빨리 풀렸죠.
바로 홈핑 찍혔죠 이거? 지금 전반적으로 NC2K 게임 선수들이 체력이 없죠. 네, 복귀를 하고 있는 타이밍이고 순간에도 없어요. 이거 다 넘어가면 이거 바론 쓰레쉬만 남았거든요. 지금 벤더가 남았어요. 바론 나갔죠 이거. 네, 이거 보고 막아요. 있는데 보고 있는데 못하죠 못하죠. 오? 네, 바론을 바이탈리티 쪽에서 가져갔습니다. 용도 3스택이고요. 요 이제 곧 있으면 나와요. 4스택 쌓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루터 선수가 일단은 한번 시간을 벌긴 벌었는데 포위되는 구도가 형성이 됐고 추가 싸움이 열리면 굉장히 위험했는데 여기서 스턴이 들어가면서 오드맨 선수의 공격이 안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타워를 완벽하게 밀어내거나 하지 못했고요. 자연스러운 사용 각도로 되고 있죠. 네, 오브젝트 잘 채워갑니다 바이탈리티. 뭐 다음 타이밍엔 용 5스택 됩니다. H2K 게이밍도 좋든 싫든 간에 어쨌건 싸워야 되는 타이밍이 와요. 자 바드 오 예 바드의 지휘관의 깃발로 거대 공성 미니언 나왔어요. 바론프도 있고요. 네 바론프도 있습니다. 이거 그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궁합이죠? 여러 번 나왔죠? 그렇죠. 바론프 받으면은 타워 도륙 나죠 도륙.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2차 타워 다 돌려 깎였죠. 저희 또 구도가 묘해지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탈리티도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한번 그냥 잡아먹으면 된다 이거예요. 아까같이 6덕만 안 끊기면 됩니다. 잠시 소황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HTK 게임에도 현재 2차 타워가 다 돌려 깎기 시점이다 보니까 함부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바론 버프 먹은 김에 계속해서 타워 철거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바이탈리티. 억제기 타워도 한번 노려보고 싶을 텐데 문제 지금 HTK 게이밍이 안에 있다 보니까. 그쵸, 안쪽으로 들어가기엔 또 애매한 게 확실히 외부, 그니까 타워 밖에, 그니까 타워 최소 타워 사거리가 안 닿는 그 아슬아슬한 곳에서라도 한타 기세를 잡지 않으면은 그대로 타워 끼고 다이브하는 건 좀 많이 애매하거든요. 네. 꽤나 많은 리스크를 동반하고 전투를 하기에는 이제 바이탈리티가 압도적으로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바론 버프가 있고, 그니까 다음 바론 버프라던가 혹은 상대가 나왔을 때 일단 지금 최대한 정글 쪽에 시야를 먹어두고 네. 이후에 뭔가 만드는 변수를 기대하는 게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지금 바론 먹고 3000골드, 3600골드 이득 봤으니까 그 이유를 기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브즈는 박텀 라인 푸시해주고 있고 바이탈리티 나머지 선수들도 그 근처를 배회를 하면서 블루워프 뺏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뭐 지금 당장 뭐 전투를 이끌어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뺏어먹는 판단은 굉장히 좋네요. 결국엔 바론 타이밍에 3900골드 이득을 받습니다. 저는 그 류 선수가 존냐가 없는 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라바돈으로 빨리 녹이겠다는 그런 전략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존냐의 부재가 의외로 치명타로 다가오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확실히 좀 이 딜로 찍어 누르는 타이밍은 좀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딜로 찍어 누르는 것도 사실 뭐 이런 질련 같은 챔피언을 계속 살리는 걸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빨리 죽이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조합에 코그모가 있다는 얘기는 코그모가 좀 날뛸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주는 챔피언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지금 이 조합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리산드라와 말파이 때 궁극기에다가 좀 그런 역할을 많이 분담한 상황이고. 여기 좀 앞에 뭐가 벽이 좀 있어야지 이 포기브 선수의 코그모가 편안하게 딜을 넣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 벽이 조금씩 불안함을 안고 있어요. 물론 말파이트 자체 여전히 튼튼하다 보니까 네 그 탱킹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리산드라가 가지고 있는 그 의외성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쩌면 딜은 강력해요. 자 이제 용이 2분 후만 등장합니다. 바이탈리티가 용 5스택을 쌓을 수 있는
그 용이 2분 후면 등장을 해요. 이거는 NCT 입장에서 살짝 무조건 싸워야 되죠. 네. 용이 또 이번에 버프 되면서 그 오스택 효과도 더 강해졌거든요.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주고 다음에 내가 타워에서 지키면서 싸우지 뭐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주고 다음에 또 만나자 이게 좀 많이 힘들고 류가 일단 매복을 뒤쪽. 류 셀프군데요. 와 이거 딜 잘랐어. 딜 잘랐어요. 반동이 세 명을 묶었어요. 류가 오히려 먼저 녹았죠. 이거 역으로 포기시고 그러나 오도메가 이제 잘못해. 오도메가 그리고 포기문이 먼저 킬 만들었고요. 자 카본차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카식 선수 뒤쪽으로 도망치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죠. 야나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덕 선수만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슉 선수 어디 가나요? 슉 선수 역주행하면 살 수 있죠. 네. 와 이거 근데 류 선수 진입이 굉장히 좋았어요. 분명히 빨리 놓긴 했지만 네. 결국 존야의 부재가 좀 아쉬운 상황이 나오긴 했죠. 이거 진짜 존야 나왔으면은 다음 전투구도 굉장히 기대를 해보겠는데 아예 정화 네 칼 정화 어쩌면 이번 영혼 막을 수 있겠네요. 물론 뭐 존야가 지금 이제 라바돈을 간 덕에 딜이 나온 것도 맞지만 존야가 좀 더 네,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둑궁 썼을 때 류 선수가 존야를 버틸 수 있었거든요. 있었다면 만약에. 그렇죠. 있었다면. 네. 그래서 그 이후 전투 구도가 H2K 게임이 침착하게 받아쳤어요. 그리고 야코 선수가 네. 시야가 사라져서 평타 가는데 안 됐네요. 그래서 스쳐스를 못 잡은 거예요. 그 뒤에 네. 못 잡는 바람에 예, 야생의 복력으로 회복을 했고요. 자, 수발타고 넘어옵니다. 뒤에 넘어와요, 뒤에 넘어와요. 아, 오답네. 코르키! 이우고, 야코 선수 진의 반편 도망갈 힘이 없어요. 아, 이거 바드궁으로 묶는다 해도 싸움이 안 돼요. 이게 이순간 이동의 힘이고, 네. 그렇다면 용이라도 먹고, 어떻게? 용 먹고, 오스텍 쌓고. 그러나 니달리 끌렸어요, 용! 용은 먹었는데. 용 먹었어요, 오스텍 쌓았어요. 오스텍 쌓았죠. 그러면은 나머진 도망가라. 네. 내가 가겠다. 날 쏘고 가라, 이거예요, 슈군. 나의 시체를 밟고 가, 얘들아. 네. 자, 벽 넘고. 오? 잠깐만 시체 안 밟아도 되나요? 잠깐만 류 선수 왔어요. 아 좀 크게 돕니다. 큰 그림 그리는데요. 자 슉 자 여기서 도망칠 수 있을지요. 네, 일단 크게 쪼여요 동시에. 아 그냥 예 미니언 먹으러 가네요. 어? 어? 거꾸로 오면 한번 동기어지는? 아 바로 저 살았고 일단은 워드 위치를 류가 알아요. 류가 알아요. 류가 알아요. 그러다 카보차드가 무관이 생자. 자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거. 일단, 바로 먹었어. 무사히 도망칠 수 있나요? 육덕을 묶었어요. 뒤쪽 도망치고 오답내 오는 거 띄우고 스타 걸고 자 바둑궁으로 둘 묶어놓고 그 다음에 그레무즈가 그러나 멈출 수 없는 힘에 걸렸네요. 네 카보차드 잡히고 얀코스 체력이 좀 아슬아슬합니다만 뒤쪽으로 도망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난전이었습니다. 용도 교환되고 바론도 교환됐는데 일단 이득을 가져간 쪽은 당장은 없어요. 네. 다시 한번 들어가죠. 여기서 이거 보고 아 얘네 간다 안되겠다 용이나 먹자 하고 즉각적인 오더가 발탈티 쪽에서도 나왔어요. 그리고 바드궁으로 둘을 묶어놓으면서 시간도 한번 벌어봤고요. 아 근데 문제는 바론을 이번엔 HK게이밍이 가져가면서 라이언 박 들어갈 거거든요 분명히. 2분 남았습니다 바론이. 아직까지 류가 존야까지 나오면 구도 자체가 확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입만 잘하면요. 쓸데없이 큰 지팡이 일단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존야 그러니까 리산드라가 이 존야가 되면 자기만 사는 게 자기 생존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음 무덤을 자기에게 써서 광역으로 이제 슬로우 필드를 형성해 버리면은 그 중간 어쨌건 그 얼음 무덤이 끝나면은 리산드라가 딜을 계속 넣을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리산드라를 넘어서 원거리 딜러들이 이제 사정글과 더 긴 코그모를 문다는 거는 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적인 구도가 한 번만 나와주면은 코그모의 탄력으로 다 해결할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용법부가 굉장히 빨갛죠? 뭔가 저번보다 뭔가 더 활활 타오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 용 버프도 지금 챙겨 네. 있는 챔피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게 또 공성전에 제법 버프를 받아서 네. 공성전을 하면 재밌는데 아 이탈리는 선택 못 들어가죠. 상대가 바로 버프도 있고 네, 전투구도 잘못 잡으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보니까 HK는 망설일 거 없어요. 순간이동 거의 다 돌아왔잖아요. 네.
저거 이용해서 다시 아까처럼 수적으로 막 2대 3 구도 뭐 3대 뭐 3대 2 구도 막 이런 식으로 막 본인들이 수적으로 우위에 있다던가 혹은 수적으로 약간 열세여도 순간적으로 스킬 쓰면서 문을 물면서 먼저 선제 공격하는 구도를 노리면 됩니다. 무리할 거 전혀 없어요. 이대로 천천히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코그모도 아이템 다 나왔죠? 바로 30초 남은 상황에서 한번 미드 쪽을 압박을 넣어봅니다만은 잘 지켜내고 있는 바이탈리티예요. 결국 순간이동 싸움으로 갈 것 같은데요? 아까와 같은 그 구도 한 번만 더 나오면은 바이탈리티 힘 쫙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다들 아이템이 잘 나와서 한 명이 한 명이 부재될 때마다 좀 부담이 커질 겁니다. 네. 이 선수도 어쨌건 간에 이제 마지막 아이템 쓸데없이 큼지팡이 단계에서 어떤 아이템을 뽑을지 존냐가 무조건 필요하죠. 진짜 무조건 존냐가 돼야 돼요. 본인의 생존력을 위해서라도 이 선수는 좀 염두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어우 저 투명감자들 아직 체크를 못했네요. 코스 선수도 딜을 굉장히 잘 올려놨기 때문에 앨리스의 데미지도 굉장히 아픕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한 방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말파이트가 진입하면은 그레이브즈의 딜이 좀 네. 많이 없어지죠. 범접종 아이템도 어쨌건 하나를 올렸기 때문에 코르키도 충분히 봉쇄가 가능하고요. 그렇죠. 결국 다음 한방 한타에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이제 진짜 완전 난전이 되는 바람에 서로 막 동등한 손실을 입는다 뭐 그런 환상적인 구도가 아니라면은 그걸 선수들도 다 아니까 뚜렷하게 나가기보다는 좀 최고의 기회를 위해서 살리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5초 후에 그 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이탈리티는 여전히 용 4스택을 유지하고 있고 H2K 게이밍은 아직까지 뭐 용은 챙겨가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한번 먹긴 했습니다만은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이제 46분째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글로벌 골드 차이는 뭐 이미 언급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차이도 얼마 안 납니다. 8만 골드 때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서로 풀탭 받쳐놓고 네, 한타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방 싸움이죠. 네. 일단 코르키가 풀탭이 아닌 게 살짝 걸리긴 하네요. 아직 BF 단계. 오 이거 5단계 시동 거는 거예요. 용 타이밍 때. 네. 오. 근데 양코스가 랜턴이... 빨리 타야 돼. 빨리 타야 돼요. 달렸어. 네, 근데 몸에 폭탄 하나 달았죠. 일단 체력 관리가 자 갑니다. 5단계 갑니다. 5단계 가요. 5단계 뒤에서 순간이도 가요. 민병대 순간이도 누구보다 빠른 게 맞는 게 사이고. 일단 싸움 열었어요. 카싱 잡혔고 카싱 잡혔죠. 이러면 용도 못 먹었죠. 용은 뺏어갔습니다. H2K 게이밍 와 4인국 정확하게 들어갔고 류 선수 쪽에 체력 견제가 됐지만 추가 싸움을 할 만한 여력이 발탈지는 없었어요. 네. 와 진짜 정말 딱 궁극기 쓰기 좋게 올망졸망 모여있다 보니까 칼같이 써버렸네요. 교과서 같은 궁각이었어요. 그렇죠. 그 저번에 북미 쪽에서 보여줬던 크포 선수의 그 기보다 예, 더 교과서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한타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뭐 크게 변한 건 없지만 어쨌건 오용을 막았죠. 네. 더 싸울 수 있어요. 결국 바론 중심으로 시작해서 기습 바론을 하냐 안 하냐에 싸우러 갈 것 같아요. 이것도 순간이동 넘어오는 걸 그게 봤을 것 같은데 일단 각자체는 완벽히 내줘버렸고요. 육덕 선수만이 침착하게 뒤쪽으로 빠졌고 더 이상은 싸울 힘이 없었죠. 자 이제 바론이 곧 있으면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 용싸움에서 바론 싸움도 준비를 해야 되는 양팀이에요. 골드 격차는 계속해서 바이탈리티가 벌려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미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85,000 대 83,000이에요 딜러들과 탱커들은 모두 풀템이고 서포터들만 추가 아이템을 구비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뭐 코르키가 풀템이 완성되진 않았네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지금 뭐 딜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바론 시야 주도권을 얻고 누가 먼저 바론을 갈 수 있다냐고 라고 어필을 해서
상대를 좀 조바심내게 만들어서 먼저 무는 구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류 선수도 조냐가 완성이 됐습니다. 바이탈릭도 피킹이 좋은 건 맞는데 네. 네. 지금 그 예, 앨리스가 올 공템이라서요. 아파요. 지금 뭘 맞아도 아픈 상황입니다, 앨리스. 자, 오답 내도 호심탐탐 한번 또 기회를 노려봅니다. 궁기관 돌아왔어요. 바두궁. 바두궁. 자, 이거 운명의 소용돌이가 서리어의 지배를 지금 당했거든요. 오답 내. 그러니까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지금 순간 이동 상황 카무차드와 류 선수는 있고 오답 내는 없습니다. 또 말파궁 기다리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 말파 순간 이동이요. 네. 돌아오고 있죠, 점점. 그 필살기 한 번을 준비하고 있는데 와 고치한게 녹다! 녹았어요! 한타로 녹았어요! 아 전멸궁 반응 못해서 녹았고 자 스테라기 노조도를 버텨봅니다. 카무차드 하지만 양코스 녹았어요 보냈고 포기분이 예. 샷건 크리 터지면서 네. 들어가다 거꾸로 녹았죠? 잠깐만 그러면은 다시 게임이 종료되는 구도가 아니라 또 그냥 킬교환 네, 1대1 또 교환 또 대치전이에요. 네 또 1대1 교환 그리고 포기분의 만화도 없거든요. 포기분 한번 집에 가야 돼요. 와 이거 진짜 오늘 경기들 왜 이러나요. 진짜 피말리는 전투하고 있습니다. 자 바론 치기 시작하면 바이탈리티 그리고 퍼지요. 와 51분 게임에 51분까지 와서 퍼지가 들어왔어요. 네 지금 예 용시도 하던 바이탈리티 순간 멈칫했죠. 무슨 일일까요. 네, 뭐 물 먹는 시간 달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선수들이 퍼즈 걸리자마자 칼같이 지금 물 먹고 있거든요. 이럴 때 멘탈 관리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멘탈이 뭐 좋고 나쁘고 막 깨졌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슬슬 피곤할 단계예요. 그러니까 집중력도 제법 좀 흐트러질 거고 그러니까 네. 이게 한창 그 고향감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팍 쉬어버리게 되면은 풀리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네. 오담내 선수한테 물도 건너받았고 다시 한번 그 아까 전 전투 네. 구도 보도록 하죠. 여기서 전멸궁을 반응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아쉬운 구도가 나왔고 카보차드가 문제는 그레이브즈가 여전히 예 강하다는 걸 보여준 게 형타가 1008! 와. 1028이 크리가 터지는 바람에 그리고 크리가 터지면 그레이브즈는 샷건이 탄약이 더 많... 그 미사일이 더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것도 정면에서 바로 맞는 바람에 천이 들어갔네요. 와, 지금 일단 퍼즈 요청이 걸린 상황에서 그 어떠한 상황도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HTK 게이밍 선수들 표정도 지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슉 선수 쪽에 잠시 문제가 있는 듯 하네요. 그럼 방금 샷건에 죽은 게? 아 그건 아까 양코스였죠. 예, 지금 니달리 플레이하는 슉 선수. 저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수들도 무화지경. 이거 저희 경기 중에는 저희들도 무화지경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경기가 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 지금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타에서 네. 뭔가 결판이 날 법도 했거든요. 네 그렇죠. 매번 1대1 교환 혹은 뭐 2대2, 3대3 뭐 이런 식으로 교환되면서 소강 상태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른 게임들은 이런 거를 한타를 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한쪽이 잘 물면 일방적으로 게임이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또 대처도 잘 되거나 혹은 막 아까 같은 니달리 역주행 같은 걸로 시간을 끌고 있어요. 아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양 팀 모두 최후의 최후까지 가고 있긴 한데 자 이제 퍼즈 풀렸습니다. 퍼즈 풀렸네요. 네, 네. 바로 버프치기 시작하는 바이탈리티 뒤쪽에 오다네 나왔는데 네 포기분의 말은 아래쪽에 없어요. 아래쪽에 카부차가 류가 좋냐 류 존을 버텨봅니다. 랜턴 그대로 마무리가 안되네요. 잠시 오다네 선수 앞에 탱키해주고 있습니다. 말파이트 그러다 카부차 남았어요. 카부차 깎였고 야나 선수 포크시 되면서 포기분의 마무리 치었습니다. 코르키 죽었어 이거 못싸워. 자 슉선수 뒤쪽으로 도망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다시 한번 킬 교환하고 마무리 되네요. 바론을 또 치긴 애매한 게 질련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네 다시 멈춰야죠. 네 다시 시간아 멈춰라. 코르키가 지금 50초씩이나 남아있긴 해요. 그 딜러 없을 때 한번 뭐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뭔가 하는 게 맞는데 아 글쎄요. 아직까지 포기분이 많아 안 채우고 집에 안 갔거든요. 뭐
발언을 아직 30초 남아서요. 네. 20초, 아, 30초, 30초. 네. 자, 범. 봐도 공? 네, 일단 안 맞았고. 할 거면 지금 하는 게 맞죠? 네, 포기분의 만화도 이제 슬슬 돌아옵니다. 바위게 먹고, 그렇죠. 칠 거면 지금 쳐야죠. 네, 갑니다. 다음에 용이랑 같이 발언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해야 돼요. 용이랑 발언 같이 나오는 시기 나오면은 오히려 본인들이 복잡한. 오답네. 땅을 박았어요. 이러면 도망쳐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H2K 게임이. 발언 마무리하게 또 발언 체력이 지금 차요. 초계됐어요. 꽉 찼어요. 15,760 됐습니다. 집을 마냥 가기도 좀 못 가게 해요. 사형선. 오. 부탄 미드 지금 슉 샷건이 우와 저 뭐예요? 그레이브즈는 진이 아니에요. 그쵸, 탄약이 네. 계속 공급이 되죠. 탄약 금방 공급되는데 아, 뭐 진처럼 쏘고 두 번 막 2초 장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샷건을 쏘는 게 아니고 그 샷건을 내려치는 것 같은데요.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뭐 억제기까지 뚫린 건 아닌데 네. 지금 이대로 가면 용이랑 바론을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이점이 바이탈리티 쪽으로 기울어요. 물론 이것도 뭐 강타 싸움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또 H2K가 먹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거 진짜 바이탈리티가 아무도 안 죽고 용 챙긴 다음에 전투 벌어진다. 와 이거는 그 지금 뭐 코그마가 잘 크고 풀템 맞추고 그쵸. 그리고 네. 만약에 용 끼고 용 싸움 그러니까 용 먹는 싸움 하다가 만약에 싸웠는데 싸우는 와중에 용을 바이탈리티가 먹어버리면은 그건 그거대로 진짜 복잡하거든요. 네. 이 바이탈리티가 앞으로 나와서 용 쪽에 안 가는 건 이거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 쪽까지 맞게 몰아내고 그때 돌아가는 거죠. 시야 상황도 완벽하게 해주고 있고 배너와 강철열까지 먹어가면서 일단은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어쨌거나 이 용이 마지막 격전지일 수 있다라는 각오로 지금 게임을 임하고 있어요. 말파이트 뒤쪽 시동 걸고 있습니다. 와드가 여기저기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긴 합니다. 용 옆에도 설치되어 있고요. 말파 지금 기지에서 열러놓고 있어요. 네, 엔진 가동 중이에요. 지금 픽 찍었어요. 지금 미드 쪽에 있는 와드에 핑이 찍혔는데 용 치고 제일 좋은 거는 용을 안 먹은 채로 싸우는 거니까 용이 체력이 애매한 채로 돌아가고 자 차라리 강타 싸움하는 것보다 겁니다. 시동 겁니다. 갑니다. 발사 어이였어. 용 먹었어. 일단 오다비도 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사상성 그러면 그냥 추가 미드 가야죠. 미드 미드 순회 그리고 바론 쪽으로 순회. 네 바론 가나요 미드 가나요 둘 중 하나 가야 되는데 일단 바론 가네요. 바론 가야죠. 네 와드를 봤어요. HK 따라가야죠. 자 HK 게임 일단 따라 붙습니다. 탑쪽 미니언 웨이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녹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네 빨라요. 자 사르르 녹고 있어. 사르르르 아 이거 바론 먹혔죠. 바론 먹고 뒤쪽으로 도망칠 수 있어요. 뉴욕대 선수가 앞에서 폭탄 가려놓은 상대방의 움직임들을 막아내고 있고 오다드 선수 더 이상 진입이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 바론 주고 다시 교전을 가야죠. 네. 용은 잘 막았는데 일단 그 선의 각도가 너무 좀 동선이 길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바로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 블루버프 쪽까지 순회를 해서 좀 길게 돌다 보니까 합류 그 그러니까 바론 쪽까지 도착하는 구도가 좀 많이 늦었고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다 보니까 바론이 더 이상 뭐 챔피언들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녹아버렸죠. 10초 정도만 줘도 죽는 게 지금 이 시간대 마론이라서. 그렇죠. 아, 뭐 이제는 네. 아, 10만 골당에 달려가고 있네요, 양팀. 98,000 대 94,000입니다. 56분째고요. 이쯤 되면은 예전 그 자꾸 언급하기 좀 민망한데 80분짜리 경기가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도 저랑 같이 중계하지 않으셨나요? 글쎄요, 저 잘 기억이. 그때 북미 아마 제 기억에는 아마 같이 중계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10만 골드가 300. 네, 300 골드 남았습니다. 이거 오메를 오답네 상대는 거석이거든요. 이거 공을 쓰라는 건데. 네, 안 써요. 네, 잘 아꼈어요. 네, 지구상에서 제일 탄탄한 챔피언이다 지금. 아, 10만 골드 됐네요. 오. 사실 뭐 10만 골드가 돼도 딱히 변하는 건 없어요. 아이템이 더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서포터들만 계속해서 가난할 뿐이죠. 일단
카모차드 선수가 아이템을 팔고 신발을 팔고 방관 쪽을 가고 있네요. 네. 뭐 사실 이제 저 전용 아이템 나온 그 보면은 정면들을 해도 돼서 신발의 의미가 또 많이 퇴색이 되니까. 도미니 경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 근데 이거 억제기 하나 예 밑가서 뚫기도 좀 많이 애매하죠. 라인 클리어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이 시간대. 네 탑도 미니언 웨이브가 좀 굵직해요. 이때 좀 타워를 쳐서 뚫어놓는 게 중요한데. 오 류 선수 체력이 없어요. 류 체력이 없어요. 받은 공기로 포기분을 했습니다. 폭탄 두 개 터지고. 네 살았어요. 살았어요. 네. 헤르메스 쓰고 살았어요. 네. 근데 지금 두 개예요. 공성 미니언 두 개. 네. 오 이거 보죠. 이거 못 잡아요. AP 딜러도 못 잡아요. 이거 지금 일단 코고모가 때려야 돼요. 코고모가 평타 넣어야 됩니다. 아 그래도 코고모가 있다 보니까 라인의 정리가 되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 류가 네 유협상을 날려놓고 폭탄 깔아놓고 상대편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류와 오두메 선수에게 좀 많은 게 걸려있어요. 이 게인은 네 이거 진짜 딱 한 방이에요. 바이탈리티는 누가 물리던 간에 눅덕이 궁만 잘 써주면 돼요. 네 광역으로 몰려서 광역으로 죽는 상황만 아니라면은 바이탈리티 충분히 할 만합니다. 많이 고민될 수밖에 없죠 지금. 네. 서로 소환사 주문이 다 있다는 것도 아니까 막상 먼저 아까처럼 말파궁을 먼저 쓰기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자 50허블 타이밍에 억제기가 단 하나도 밀리지 않았는데 지금 탑쪽 억제기 체력이 반 정도 빠졌거든요. 바이탈리티 웨이브도 네 대포 미니언 두 개라서 제법 커요. 자 이것도 아래쪽도 지켜내야 됩니다. 바텀 일단 어찌어찌 타워가 막을 것 같기도 한데 말파이트가 선뜻 못 내려가요. 인원 분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시간대에는 한 명이 한 2초 정도만 늦게 합류해도 결판이 나는 구도라서요. 그렇죠 그렇죠. 네. 따로 분리해서 막을 이유는 없죠. 일단 바이탈리도 막상 뚫지는 못하고 있어요. 계속 대치구도만 네. 하고 있습니다. 바론도 끝났고요. 네. 자 경기 시간 59분째 곧 있으면 1분 후면은 1시간입니다. 글쎄요 이거 코고모가 캐리어가 강한 건 맞는데 네. 이 시간까지 서로 풀템 나와서 진짜 거의 뭐 한방 위주가 돼버리면 코고모도 이 시간 좀 힘이 빠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전 경기들처럼 말뚝 딜은 못해요. 와 진짜 경기 와 너무 아니 근데 지금 얼어붙은 것들이 범위가 그러니까 풀템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좀 넓긴 한데 아 네 저거 네. 빅토르 궁보다 넓은데요? 이제 용 1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론보다 무서운 건 용이에요. 근데 H2K 게임도 2스택 쌓았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까지 두 번 다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될 수밖에 없으니까 다음에도 또 뺏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결국 강타 싸움이라는 게 그렇죠. 엄대엄이죠. 네 5대5잖아요. 네 반반입니다. 못 먹거나 먹거나 사이드라인 관리도 잘해야 돼요. 지금 억제기 쪽 타워들이 두 개는 밀렸고 하나는 밀리기 직오 예. 용이 30초 남았죠? 블루아포 관리도 뺏기네요. 이거 이러면은 말파이트나 리산드라 둘 중 하나는 집에서 발진을 시키고 정말 환상적인 타이밍에 걸면서 용까지 먹어야 된다는 건데 신경 쓸 게 좀 많습니다. 용을 신경 안 쓰기에는 중간에 슉 선수가 용을 먹어버리면 한타 구도가 무너지기 때문에 물론 오용을 먹고도 지는 한타들이 간혹 나오긴 해요. 네. 예, 한타 구도를 뭐 잘못한다던가 혹은 이제 뭐 시시기 연계를 이용해서 좀 딜이 애매하게 나와서 오용을 먹고도 지는 경기들이 간혹 나오긴 하는데 진짜 드물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탯이 오르니까 그렇죠. 질 확률은 더 줄어요. 근데 다만 이제 뭐 그게 질 수도 있는 거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이 그렇게 무조건은 아니거든요. 일단 오히려 이런 대치전 구도가 말파가 궁을 쓰기 쉬울 수도 있어요. 뭉칠 수 있으니까요. 용! 먹었어! 코고 먹었어요! 코고 먹었어요! 어제 먹기 먹었어요! 3스택 쌓았어요! 먹기 먹었어요! 류! 야 이거! 야 내가 야단을 잡았어요! 야단을 들어갔는데!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가보차 나오는데 마무리 지었고! 지류 공격이 있습니다! 위치에서 코고모 브리딜 질려 잡아냈고! 좀 더 봐야 돼! 근데 문제 탄테이는 카보차드가 너무나도 잘 컸어요! 그러나 포기머니! 포기머니 잡히고! 아래쪽에 리산드라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바이탈리티! 코모모 자체도 프리딜 구도가 나왔지만 네. 어찌됐건 코르키라던가 이런 그레이브즈 같은 챔피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에 반해서 코고모는 생체화학 폭격기를 켰을 때 그 몇 초 안 되는 시간 내에 풀딜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풀딜 시간이 끝나는 바람에 후속딜이 안 나왔네요. 마지막에 자 이제 올라갑니다.
이 긴 싸움의 마무리를 지으러 바이탈리티 선수들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쌍둥이도 날아가고 넥서스만 남은 상황. 오늘의 마지막 경기 팀 바이탈리티가 승리를 기록합니다. 유 선수의 컨디션이 생각으로 좀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순간의 진입도 약간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일단 바이탈리티 선수들 전체적으로 마지막 한타 같은 경우에는 서로 호흡도 좋았고 또 그동안 이제 뭐 질련이라던가 혹은 코르키가 먼저 끊기던 구도도 본인들이 이제 생존 아이템이 최대한 나왔고 소환사 좀 다 있다 보니까 네. 말파이트 궁과 리산드라궁을 피하면서 잘 살아남았고요. 마지막 순간에는 언급드렸던 이제 코그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킬을 활성화한 그 순간적으로 폭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좀 약간 휴식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냉각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 냉각 시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이전 경기들처럼 중반부 단계에서는 좀 문제가 크게 안 되는데 결국 끊임없이 한방 싸움이나 다름없는 최후반 한타에 가니까 그 냉각 시간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가오네요. 다른 원딜들은 일정한 딜을 계속 뽑는데 코그모는 중간중간에 휴식기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막 그레이브즈라던가 뭐 코르키 같은 거를 스킬만 활성화돼 있으면 다 마무리할 구도인데 그냥 기본 평타가 되다 보니까 마무리 구도가 안 나와서 딜이 모자랐죠. 네. 공백기가 있는 거를 바이탈리티가 제대로 찔러 넣었고 류 선수의 아이템 선택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존냐를 좀 더 일찍 가서 코그모 쪽에 힘을 더 실어줬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 같은 경우에도 진입이 이전에 이제 유 선수가 뭐 두세 명 사이를 가로지르는 진입을 하던 거에 비해서 혼자서 이제 코르키 앞에서 궁을 썼잖아요. 네. 네, 그것도 사실 좀 많이 안 좋은 진입 구도였고요. 뭔가 민병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느낌도 아까 전에 그 야단 한번 부는 거 제외하고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유 선수는 좀 경기력을 좀 이 정리할까 점검하는 그런 좀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아무래도 좀 휴식기가 있다 보니까 네. 또 다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마지막도 사실 용을 먹었으니까 이제 좀 뭐 좀 웃긴 얘기인데 코그모가 먹었어요. 네. 정글러들끼리 먹은 게 아니라 네. 그 뒤에 휴식기가 있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일단은 거는 선택을 했고 네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패배로 직결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섯 개의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력들이 좋았고 워낙 이제 극적인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EUSS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일단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리진, 로켓, 유니콘스, 프나틱, 바이탈리티가 승리를 기록하는 구도가 됐습니다. 자 순위표 완전 혼란 그 자체가 됐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H2K 게이밍, GT 스포츠, 유니콘스, 팀 바이탈리티가 8승 3패로 공동 1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푸나틱이 1승 차이로 7승 4패인데 5위고요. 오리진 6승 5패로 6위, 엘레멘츠 4승 7패로 7위, 스플라이스 3승 8패로 8위, 로켓이 2승 9패로 9위로 올라가게 됐고 자이언츠 1승 10패가 되면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또 그 나열심에게 주는 파워 랭킹에서도 보면은 네.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네 팀을 최상위 네 팀으로 치고 있어요. 네. EU 쪽 지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체제가 좀 아이러니하게도 8승 4패가 계속해서 동률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아이러니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롭게 떠오르는 그라가스라던가 코그모 네. 같은 카드들이 메타에 편입이 된다는 그리고 또 뭐 결과는 뭐 패배였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이제 역시나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럼블 같은 경우도 좀 눈에 띄었고요. 그렇죠. 역시 6.3 버전이 나오면서 워낙에 혼란스러운 경기 상황 거기에 순표가 이제 그런 어떤 모든 경기 구도를 또 대변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일차 일정은 마무리가 됐고 저희는 내일 2일차 일정으로 돌아옵니다. 자이언츠 대 엘레멘츠의 경기로 시작을 해서요. 바이탈리티 대 유니콘스, 오리진 대 H2K 게이밍, 스플라이스 대 프나틱, 로켓 대 G2 스포츠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전체적으로 좀 이 경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하위권 팀들의 그런 시험대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이제 뭐 너희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그렇죠. 지금 의표를 던져놓는 그런 매치업들 뿐이에요. 더불어서는 이제 1위 팀들 간의 어떤 그 자리 굳히기 이런 구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내일도 새벽 2시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팽팽하고 역전도 많이 나오고 극적인 구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뭔가 좀 다소 흥분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아마 선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오늘 경기 자체가 워낙 화끈하다 보니까 아마 이 감동의 그 물결 속에 계속 이제 갇혀 있을 텐데 내일 경기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 준비된 경기도 모두 마무리가 됐고 저희는 내일
EOLCS 6주차 두 번째 날 일정으로 돌아오고서 약속 드리면서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임시원 해설, 저는 캐스터 김경호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